필요 없는 걸로 하는데 여권을 갖고 오라고 하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호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인천 면허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적 절차 없이 몇몇의 국가에서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면허증이 나왔다고 해서 신규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나왔어요. 사진 한 장하고 만원짜리 한 장 들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사진 붙이고 노란 부분만 작성해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운전면허증 등기. 영문면허증이요. 네 맞지 이거.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95개국. 아니 뭐 필요 없는 걸로 하는데 여권을 갖고 오라고 하네. 몇 년? 2년에 여권이야. 발급비 만 원이에요. 접수는 끝났습니다. 이게 인터넷 뉴스를 보고 그냥 와서 그런 건지 인터넷 기사로 뜬 그 준비물하고 보좌가 요구하는 준비물이 좀 틀립니다.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뭐 사진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쪽에서 접수하다 보니까 일단은 갱신이라고 하면은 그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 기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게 되면 그 사진은 그냥 그대로 쓴다고 해요. 그 사진을 그대로 쓰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써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붙인 건 그냥 돌려주더라고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분들은 사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사진을 새로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 여권이 필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권을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저처럼 그냥 기존 운전면허증을 새 면허증으로 교체하면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여권하고 구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돼요. 사진도 찍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5분 뒤에 오라고 했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몇몇 국가만 돼요. 아시아권에서는 호주, 뭐 미국권에서는 캐나다, 유럽권에서는 영국 정도가 그 이번에 발급받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차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뭐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좀 브라질, 필리핀 이런 데는 좀 운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않나요? 국제면허증 발급받았습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종 소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억지스러운 영문 표기도 나와 있네요. 국제법을 적용해서 이 운전면허증으로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여행을 이쪽으로 가겠나 싶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관광지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를 방문할 때는 영문 면허증만 믿고 여행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경찰들이 국제법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후진국에 가서는 운전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사 달린 렌트카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는 중에 잠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 외지를 가기 때문에 렌트카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그냥 잠시 덜 번거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지정차로의 개선이라든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라든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가 바뀐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을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룰도 있고 하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언젠가는 효율적인 그리고 합리적으로 변화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이고 여권은 항상 여행 시에는 휴대하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돼서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